라스트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이청원 IM증권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 한 종목을 꼽으라면 이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잇따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100만 원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진 대표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중국의 우시바이오와 우시앱텍이 사업의 일부 부분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심적으로 중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일단 관련돼서 소식도 있기 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 쪽에서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고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일정도 당연히 있는 만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갖고 봤을 때도 지금 4공장에 대한 이제 실적이 이제부터 움직임에 대한 실적이 이제 곧 찍히게 되는데 지금 4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5공장에서 8공장까지 계속 스케줄이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5공장에 대한 선수주 그리고 6공장도 이제 착공해 2024년에서 5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적 개선에 대한 실적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시장에서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ADC 그 공장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주가 흐름이 부진하다가 지금 상승세를 7월 달부터 무섭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최근에 나온 만큼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그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간다 이 말씀이신데요. 생물보안법 그리고 금리 인하 여러 가지 호재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인데요. 자 8,400억 원 규모의 싱가포르 초고압 전력망 사업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하게 올랐습니다. 자 대한전선 종가 매수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이청원 PB님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 장중에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종가로 가면 갈수록 윗꼬리가 길게 달면 힘이 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힘이 지금 여전히 강합니다. 싱가포르 전력청과 총 8,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선 돌았고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의 거의 30% 수준입니다. NDC-373으로 불리고 있는 프로젝트는 계약 금액이 5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매출액이 추후 2028년까지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다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기존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올해는 소폭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바뀌게 될 겁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주가는 오늘 잘 버티고 있다는 건 그리고 초고압 전선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라고 하면은 초고압 그리고 고압 중저압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송전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배전을 함에 있어서 전력의 손실률이 가장 낮은 게 초고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가격도 가장 비싸고요. 이걸 모든 전선 회사가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5개 정도의 회사밖에 만들지를 못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물꼬를 우선은 동남아 쪽으로 텄습니다. 거기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동남아, 단순하게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전역에는 전선과 또 산업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나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가 지난 5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조정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예. 동사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모처럼 좋은 이슈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당장 고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오늘 종가에 조금 더 담아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비님 저 그러면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조금 전에 5월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5월에 2만 950원인데 지금 13,300원이거든요. 예.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오늘 한 고가 정도 수준이 한 15,000원 오늘 고가 정도 수준이 14,000원은 저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요. 네.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까지 가는 걸 보고 그때 또 언제 어떻게 이슈가 들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예. 적어도 지금을 고점이라고 생각은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호재가 나온 대한전선입니다. 전고점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휴젤 이 종목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보톡스가 해외 시장에서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진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휴젤은 이제 미국의 보톡스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인데 이번에 이제 보톡스 시장에 또 진출을 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대웅제약과의 소송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비 판결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휴젤이 승소한다라는 결과치가 나왔는데 이번에 최종 판결이 지금 일주일 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통상 최종 판결은 예비 판결이랑 결과치가 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휴젤이 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상반기에만 나보타 매출이 902억 원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체 한 80% 정도 가량 차지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미국 시장을 뺀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저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휴젤 같은 경우에 미국을 빼고도 853억 원을 찍어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 시장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매출액은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는 만큼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미용, 뭐 의료기기도 그렇지만 보톡스, 필러, 그리고 리쥬란 이런 시장들 그러니까 가볍게 예뻐질 수 있는 단기간에 예뻐질 수 있는 이런 미용 성형 시장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수출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휴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과 유럽 모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더욱더 성장에 대한 가시와 기대해볼 수 있는 만큼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젤의 승소 가능성 언급해 주셨고요.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청원 PB님 의견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메디톡스나 대웅제약과는 다르게 세계 3대 시장에 모두 다 진출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ITC와의 소송 비용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측정이 되었던 게 대략 40억 원 정도였는데 그게 10억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과가 이제 곧 나오죠. 결과가 곧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갈 소송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2분기 기준으로 악재는 어느 정도 거의 다 탈피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동사와 대웅제약 그리고 메디톡스 이 세 가지 기업에 대한 비교 분석 리포트가 얼마 전에 다오에서 한번 나와서 자세히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금 셋 다 기업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 공고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로 세 가지 기업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상당 부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고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것은 이제 판로를 어떻게 개척하는가.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어쨌거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회사와 함께 협업을 한 거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보톨림 톡신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료 자체가 가격의 측면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영업망을 조금 더 확대만 한다면 미국에서도 결국 휴젤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요. 조금 끌고만 가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지금 앞서서 또 제약 바이오 쪽을 보고 이번에 또 피부 미용 쪽을 보다 보니까 약간 그 겹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주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제약 바이오 계속 잘 가는 그 와중에 최근에 비만주 얘기를 해본 적은 좀 약간 오래된 느낌이 들거든요. 이청원 PB님, 네. 지금 비만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한번 광풍은 또 오지 않을까. 우선 위고비가 출시가 되죠. 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맞으려고 할 겁니다. 뭐 저희 아내도 지금 빨리 어떻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거죠. 필연적으로 비만 치료제 자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확대되는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당연히 여기에 도전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결과는 이제 시간을 두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테마 자체가 보일 수 있는 역공과 또 여력은 여전히 괜찮다는 것. 다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한번 광풍이 우선은 불어닥쳤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정을 단순하게 우리가 아 이제부터는 저점을 형성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말고요.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미용주, 그리고 비만주까지 한 번에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철강 수요 개선의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여쭤볼 텐데요. 자,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아, 여기서 OX로 갈렸습니다. 네. 자, 이지은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는 비중을 좀 분할로 해서 매수하시는 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1선 기점인 36만 원 아니면 나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61선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1선에 대한 가격 전략은 35만 원 정도입니다.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뭐 철강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들도 바이오 대비해서 힘을 그렇게 써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3분기에 2분기보다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유동성을 풀어주고 하다 보니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좀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큰 뭐 상승 랠리가 나오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은 그래도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더 이상의 하락 구간보다는 오히려 상방에 대한 뭐 룸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드렸고 네. 리튬 가격도 공급 제한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손절선 좀 타이트하게 잡고 비중 나눠서는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아까 61선이 한 35만 원 정도라고 하셨죠? 거기 벗어나면 도망가라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도 될까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이동평균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네. 그 가격으로 좀 더 뺐다가 올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금액에 대해서 한 3% 정도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고요. 내 투자 성향이 나는 도저히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난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망가시는 게 맞고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이제는 철강 수요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대신에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 꼭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고민 끝에 그래도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는데 중장기 좀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청원 PB님께서는 X를 들어주셨네요. 네,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 예. 우선 오늘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요. 네. 오르는 이유가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덤핑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알루미늄에만 그칠까? 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철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용 금속 자재로 조금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철강을 수출함에 있어서 약간은 막히겠죠. 안 그래도 재고가 많은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이거를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선은 너무 잘 가는데 중국은 지금 조금 좋지 않죠. 전방 산업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재고 소진이 조금은 더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등을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것이 실물 경제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게 하나의 꺾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가운데 뭐 강판이라고 후판이 되든 뭐 연년이 되든 내년이 되든 가격의 반등은 의외로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제철도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는 철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주가 흐름 보면은 사실상 2차전지 소재 기업이라고 많이 보여지는 거죠.
2차전지가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생각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올라갈까? 근데 그러다가 또 꺾일 만한 시점이 내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시점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는 우선은 포스코홀딩스는 우선은 잠깐 보류하자. 관망만 하자. 그런 관점에서 종가 매수는 하지 않는다 혹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X 의견 드렸습니다. 예. 포스코 홀딩스를 과거처럼 철강주로만 봐야 하는지 요즘은 주가 흐름만 본다면 2차전지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눠주셨는데 일단 이청원 PB님께서는 잠시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PB님, 근데 저도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사실 이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또 중국 경기 부양책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 철강 쪽은 아직 아니지만 소비 쪽은 좀 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네. 참고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 휴가라가지고 주식시장을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다 밀렸더라고요. 이 밀린 이유가 결국에는 단순하게 시장이 안 좋았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 소비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남는 거죠. 중국의 GDP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가 조금 기형적입니다. GDP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 소비와 민간에서의 투자, 정부 차원에서의 지출과 순수출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통상적인 많은 국가들이 보이고 있는 민간 소비의 전체 할당량, 우리나라는 대략 55에서 60%, 일본도 그 정도입니다. 미국은 70%가 넘어가요. 소비 대국인 거죠. 중국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40%도 안 돼요. 결국에는 소비를 쉽게 진작시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지금 여전히 안 됩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소득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당분간은 회복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이구한신 정책을 펼치고 중국이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중산층 혹은 그 이상 그분들이 차를 한 집에서 뭐 두 대 세 대 휴대폰을 두 개 세 개 그렇게 가지고 가지는 않겠죠. 네.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인구가 단순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소비가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진다는 점에서 네. 소비주들은 우선 한풀 꺾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 또한 접근하는데 조금 신중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준율 인하를 비롯해서 중국 정부가 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물음표가 찍힌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한풀 꺾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이청원 PB님께서도 말씀 주시기는 했는데요. 조일 알미늄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야 될 이슈가 많을 것 같거든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진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네. 또 우리나라 관련돼서는 지금 한국산 알루미늄의 최대 3%의 낮은 덤핑 마진을 선정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뒤이어서 나오긴 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테마성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OLED 쪽도 이제 중국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는데 하루 이틀은 좀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 화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같이 봤고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뭐 진짜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여력들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지만 조일 알루미늄 말고 이제 뭐 삼화 알루미늄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의 흐름을 보면 네.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테마성으로 엮어서 봤을 때 그 힘이 과연 시세가 연속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X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테마로만 접근을 하자 시세의 연속성을 좀 기대하기는 그 힘이 약해 보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청원 PB님께서는 오 의견 주셨네요. 네, 저도 오늘 입꼬리 이거 많이 달리는 거 보고 이걸 O를 줘야 되나 X를 줘야 되나 고민을 네. 하다가요. 사업보고서를 한번 쭉 다 봤어요. 반기보고서를 쭉 내려다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네. 지금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덤핑 판정을 내린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가
우리나라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동산은 물론이고 몇몇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기업은 내수가 어쨌거나 주가 되는 기업인데 수출이 꽤나 많이 늘어났어요. 수출만 보고 따진다면 지난해 대비 한 올해 반기 기준으로 이미 80%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2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긴 하나 올해까지 다 살펴본다면 2022년의 실적은 넘어갈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우선은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반사 수혜의 그 정도가 저는 조금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주가가 지난 금요일, 지난 수요일 그리고 오늘 많이 오르고 눌림이 지금 강하게 나와서 올라가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리고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1차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었고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산업용 금속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우선은 접근을 한다면 조일 알루미늄은 크게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시장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젠슨황 CEO가 반도체 수요 미쳤다라고 언급했고 관련주들 상승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보니까 하이닉스는 반등 나와주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밀리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팔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추세가 당분간 이 구도가 지속이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이진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컬 테스트 통과 여부가 진짜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HBM3E에 대해서 실사 과정을 얼마 전에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 실사가 컬 테스트 통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패키징 단계에서 수율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 외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까지 명확한 게 나온 게 없어서 HBM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이야기 나와도 약간 삼성전자와는 먼 나라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인원 감축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또 인원 감축 이야기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한 10% 정도 감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운드리 쪽도 별로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업부들이 지금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자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마이크론도 의외의 실적을 보여준 것처럼 삼성전자가 의외의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 투심의 개선 효과라든지 외인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를 꼭 사야 돼라는 이런 좀 강력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거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컨퍼런스 콜이나 뭐 이런 데서 삼성전자가 우리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기를 저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되는데요. 그 내용들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